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는 강화 SSG 퓨처스 빌드입니다. 2023 KBO 퓨처스 리그 삼성 라이온즈 대 SSG 랜더스의 인터리그 두 팀 간의 마지막 맞대결 6차전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김경기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격에 앞서서 라인업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유격수 안주영, 2번 중견수 김상민, 3번 3루수 강한을, 4번 1루수 오현석, 5번 지명타자 김민호. 자, 허윤동 선수는 유신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2020년 1라운드 5순위 입단. 1번 중견수 김정민, 2번 우익수 한유섭, 3번 지명타자 김강민, 4번 좌익수 류효승. 자, 허민혁 선수는 11경기 32와 3분의 1이닝 2승 4패 6.68의 평균자책점. 풀카운트에서 제6구 낮게 밑으로 갖다 대고 있는 포수 전경원입니다. 낮게 그러나 몰렛. 3진입니다. 3진이에요. 루킹 스트라이크.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네. 높은 볼 대처합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김상민 팀의 첫 안타. 투볼 투스트라이크. 5구입니다. 5구 변화구 대처합니다. 높게 뜬 공 우익수가 뒤로 이동. 자, 생각보다 타고 원리합니다. 우익수. 자, 길 넘겼죠. 1루자는 3루에 멈춰서고 타자전은 2루에 들어갑니다. 3루 2루. 계속해서 유리한 카운트 주자 3루 2루 다섯 개 오연석 약간 높은 볼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또 좌익수. 자, 잡았고 3루 주자 택업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어쨌든 1회 첫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오연석의 희생 플라이 타점 최고입니다. 1루 쪽 피합니다. 피아 1루자 3루 돌아서 여유있게 홈으로고요. 타자전은 1루 돌아서 빠르게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2루 들어갑니다. 1타점 1루타. 야, 여기서 또 행운도 따르는데요, 삼성. 2대0. 받아치기도 잘 받아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3연전을 하면 1승 1패를 계산을 하고 일단 들어가는데. 스윙 스라우. 아, 일단 양우현 선수는 빠른 공에 방망이 따라가면서 3아웃 잘 누는 2루. 기왕이면 처음부터 잘하면 좋잖아요. 스윙 스라우입니다. 원아웃. 자동차 제조사에서 야구단 버스는 좀 특수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3루 쪽 뜬 공 파플라이로 물러납니다. 한유섬 투아웃. 6구 높이 뜬 공 좌중간입니다. 중견수가 손을 들었고 좌익 쪽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3아웃. 허윤동 선수가 상대 세타자 잘 막아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합니다. 이제 3구. 3구 좌중간 높게 뜨고 생각보다 멀리 가는데요. 좌익수 워닝트랙 쪽에서 점프 캐치. 놓쳤어요. 2루까지 갑니다. 자, 잡았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놓치면서 류호승은 2루까지 살아나갑니다. 저렇게 스트라이크가 볼 경계선에 던지는 투구 내용 좋습니다. 자, 마운드 일어났고 자, 지금 느린 타구 유격수 잡아서 빠르게 1루. 1루에서 세입! 1루 세입! 주자 3루 1루. 이제 2구. 2구 낮은 공이죠. 3루수 잡아서 2루 아웃.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5구 높은 볼 대처합니다. 높게 뜬 공 내야 쪽에서 처리되겠죠. 유격수가 손을 들었고 유격수가 처리. 결국은 잘루 3루였습니다. 높은 볼 그러나 우측에 안타입니다. 김상민 오늘 2타수 2안타. 자, 공 놓쳤죠. 그 사이 빠르게 2루에서 세입! 세입! 지금 3회에 원아웃 잘 잡아놓고 2, 3번에게 안타와 볼넷 그리고 중심 타자들 또 상대하거든요. 3구 다발한기죠. 1루 정면. 자,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또 끝이 나네요. 그거 자체를 순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3루간 빠져나 안타입니다. 최유빈. 이제 3구 툭 건드린 타구입니다. 안타입니다. 주자 1루 1루. 야, 김정민 선수의 백컨트롤 좋았고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안타를 가볍게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1사 1루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저 공의 반응을 안 보일 정도면. 자, 센터 쪽으로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중견수 조사합니다. 중견수 길 넘겨버립니다. 원반으로 펜스를 때렸고 2루 주자 최빈 홈으로 들어오고요. 1타점 적시다. 타자전은 2루까지 1타점 2루타입니다. 쫓아갑니다. 2대1. 저 감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잡아당긴 타구죠.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던져 처리를 해냈고 3루에 있던 김정민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 리셋 2대2가 됩니다. 그리고 2루에 있던 한유섭은 3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섯의 양우현 머릿속에 그려놓거든요. 예, 그렇죠. 패스트볼은 이 높이 변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참아야지. 높게 뜬 공 3루 쪽 파울 지역 3루수가 끝까지 쫓아와서 잡았습니다. 투수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3루수 고명준 선수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투아웃. 정진수 볼넷 출루. 초구. 1루수 잡아서 아웃카운트를 착각했죠. 더블 플레이 재미 들렸는데요. 전 제가 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상의 주자 두 명 모두 볼넷으로 나간 주자들로 채워집니다. 또 빗듭니다. 자, 이건 중견수 뺏더니 안타입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7분의 1 타점 역스타. 자, 2대의 균형을 먼저 깨뜨린 건 랜더스였습니다. 3대2입니다. 이제 5구. 자, 2루. 자, 공을 3루에 던져서 런다운. 자, 홈에서 런다운 플레이 계속 이어가죠. 자, 주자를 몰고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닝이 끝이 납니다. 우측 잘 맞은 타구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자, 펜스 맞췄고 2루까지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자, 김정민 선수가 단번에 득점권으로 살아나갑니다. 내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아, 높게 폴린 타구 중견수가 뒤로 이동. 오! 펜스 상단 때렸어요.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동민 선수의 1타점 2루타. 4대2로 달아난 랜더스입니다. 5구 잡아당긴 타구 2루 스킬 넘겼죠. 윅스 앞에 안타입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빠르게 홈으로. 자, 홈으로. 자, 홈에서 홈인 김건희의 1타점 적시다. 5대2 석점 차로 달아나는 랜더스. 자, 이제 랜더스의 6회 말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삼성의 투수는 세 번째 투수 김태우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연속 볼넷 두 개를 허용하면 더욱더 어려워지죠. 첫 날라서 1이닝 안타 두 개, 그 가운데 홈런 하나가 있었고요. 이 실점에 1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노건우. 3구 아직은 우익수 쪽으로 뻗어간 타구 우익수 잡아냈고요. 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제 6구입니다. 6구 스윙스. 야, 결국은 좋지 않은 공에 한유섭 형마이가 따라 나가면서 잘루 2루와 1루. 자, 장지혁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삼성의 다섯 번째 투수입니다. 그럼요. 예. 자, 지금은 빼앱니다. 장타 코스 고명준 1루 돌아서 빠르게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투아웃 이후에 2루타 고명준 오늘 안타 두 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피셔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 SSG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 아이쿠 몸에 맞습니다. 어렵게 안타석 나왔는데 또 몸에 맞는 볼로 나갑니다. 결국은 주자가 모두 들어찹니다. 볼넷 걸어나면서 말루. 심판을 가지고 노는 투수 맞아요. 있어요. 예. 4구 승전. 자, 투수코치 방문 이후에 확실하게 더 효과를 보면서 장재혁 선수가 무실점 잘루말루 위기를 잘 넘깁니다. 자, 박영민 선수로 교체가 됐고 삼성의 여섯 번째 투수입니다. 볼넷 걸어나갑니다. 4구 포울린 타구입니다. 높게 뜬 공 중견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그대로 1루입니다. 7타수 35안타 홈런 2개 19타점 3할 6푼 1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투자 1루 1루 스트레이트 볼넷. 7회 이어서 8회 또 한 번의 말루 기회를 맞고 있는 랜더스입니다. 잡아당긴 타구죠. 유격수가 잡아서 2루 아웃 1루 1루에서 아웃. 어렵게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투수는 서상준으로 교체됐습니다. 12경기 나서 12와 3분의 2이닝 2승 1세브 2.84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153km. 예. 아주 좋을 건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3진입니다. 저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타자를 상대해도 돼요. 네. 6구
3진 2로 경기 종료. 자, 결국은 5대 2로 오늘 경기 랜더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세 경기를 모두 랜더스가 가져가네요. 서상준 투수가 9회에 세 타자를 모두 루킹 3진으로 잡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